이마이금을 함께하겠습니다. 블루코너 박창빈 입장. 연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박창빈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연승 중이죠. 전적도 좋고 실력도 뛰어난 만 18세 파이터입니다. 네. 국내 격투기 미래로 평가받는 10대 파이터인데 지난 10월에 열린 AFC 21 대회에서 베트남 선수를 상대로 1라운드 만에 리어네키드 초크로 또 피니쉬를 시켜버리는 살벌함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네, 또 실력도 뛰어나지만 10대인데 경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오늘이 프로 8번째 경기예요. 네, 힘과 패기가 또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올라운더형 MMA 파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나이가 어린데 엄청난 선수들이 지금 AFC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활약까지 해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좀 이 한국 MMA의 미래가 더욱더 좀 기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오늘 AFC 대회에서도 좀 느껴지는 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자신의 프로 8번째 무대입니다. 동시에 AFC에서는 4번째 무대에 출전을 준비하는 박창빈 선수가 될 텐데 최근 좋은 분위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연승을 질주하고 있고 이 박창빈 선수가 AFC에서 보여줬던 경기들 살펴보면 엔더스 히어로즈에서도 뛰었었고 AFC 본무대에서도 뛰었었는데요. 신창현 선수의 경기에서 1라운드 TKO 패배를 했습니다만 엔더스 히어로즈 공허 무대에서 방영준 선수를 상대로 만장일치 승리, 그리고 최근 AMC 21 대회에서 1라운드 서비스 승리. 정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박창빈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선수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과연 또 얼마나 발전을 했을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물론 뭐 상대 선수가 만만치 않긴 합니다만, 네. 예, 물론 위로 올라가려면 강한 상대를 피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두 선수의 신장 차이가 꽤 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피셜한 데이터만 보면 박창빈 선수는 키가 160cm, 김지민 선수는 167cm니까요. 이 7cm가 정말 작은 차이가 아닌 거죠? 큰 차이죠. 5cm 차이로 맞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방심해서는 안 되는 박창빈 선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최근 그 누구보다 상승 곡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4연승을 준비하고 있는 김진민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홍석현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은 김진민 선수인데요. 네. 1라운드 헤드킥으로 KO 승리를 따낸 적도 있고 지난 AFC 21 대회에선 주짓수 파이터를 상대로 1라운드 만에 길로틴 초크로 실신승을 또 거뒀습니다. 이 선수가 정말 무서운 게 매경기마다 기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얼마나 발전을 했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많이 되는 바입니다. 저기 최도 선수가 나오네요. 네, 또 김지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죠. 네, 최도 선수의 운동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네. 네, 최근 김지민 선수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예전부터 최도 선수가 늘 세컨을 봐주고 있습니다. 예. 최도 선수가 UFC 유망주 시절부터 김진민 선수를 차기 유망주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예. 예. 구미 팀원 시절부터 동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최도 선수도 그렇고 정찬성 선수도 그렇고 최근에 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말 맹활약을 해주고 있잖아요. 또 이제 앞으로 잡혀있는 또 UFC 이 매치에서도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스타 파이터들이 또 연예인급의 스타 파이터들이 AFC에서 또 한 자리 모였다는 게 또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것 같네요. 그렇죠. 김진민 선수가 오늘 자신의 프로 11번째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FC에서는 3번째 무대에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두 선수 모두 다 정말 연승행진을 달리고 있는 좋은 기류에서 만나게 됐어요. 양 선수 모두 다 3연승이에요. 그게 이제 격투기가 잔인한 거죠. 왜냐하면 둘 중 하나는 연승행진이 끊기게 됩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패기 대 연륜 대 패기 이런 경기 양상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8경기 플라이급 경기 두 파이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인카드 여덟 번째 경기 플라이트 매치입니다. 4연승을 노리고 있는 김진민과 박창빈의 맞대결입니다. 7전 5승 2패 거대 아셀 주짓수 소속 박창빈 MMA 4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창빈이 소개됩니다. 이에 맞서 레드 코너 신장 167cm 체중 56.7kg 10전 4승 6패 빅매드 소속 김진민 AFC 단체에서 무패라는 트럼을 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연승을 노리는 김진민 선수입니다. 격투기가 정말 잔인한 게 이 두 선수가 또 둘 다 AFC 21 대회 베트남 원정 대회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아 개인적으로는 두 선수가 계속 성장하고 좋은 모습을 좋은 커리를 달리길 바라는데 아, 한 명은 져야 되네요 오늘. 예. 김진민과 박창빈의 플라이크 매치 메인카드 여덟 번째 경기입니다. 3연승의 김진민 마찬가지로 3연승의 박창빈 첫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양 선수 모두 다 오소독스 스탠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있는 김진민 선수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거리를 뚫는 건 리치가 더 짧은 선수의 숙제이기 때문에 박창민 선수가 들어갈 거예요. 네. 박창민 선수가 160cm, 김진민 선수가 167cm의 신장입니다. 김진민 선수 탑킥으로 다리 쪽에 묵직한 킥을 집어넣어봤던 김진민입니다. 중앙을 점령하고 노려보고 있는 김진민 선수고요. 천천히 인앤아웃 스텝을 밟아주면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박창빈입니다. 자, 킥 이후에 스위치해주고 굉장히 지금 수싸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양 선수 예. 역전보를 계속 부리고 있죠 서로. 앞선을 살짝 뻗어봤던 김진민 바깥쪽 레그 킥 상대 공격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역시나 박창민 선수도 팔을 부지런하게 뻗어주면서 지금 거리 체크 빠르게 거리 파악을 해가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박창민 선수가 거리를 깨고 들어갔을 때 이제 승부가 갈릴 겁니다. 자 라이트 오버핸드 한번 던져보면서 들어가 봐도 김진민이고요. 오히려 독거리 케이스 쪽으로 몰고 갔던 박창민입니다. 그리 잡았습니다. 바닥으로 자 데리고 들어가는 김진민. 저 오른팔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지금 박정민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팔로 지금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른팔을 좀 끊어내야 하는 김진민 선수인데요. 자, 오른팔이 무너지면 등이 땅에 닿게 되죠. 그렇죠. 끝까지 버텨내고 있는 박창빈 선수입니다. 얼굴을 때려서 지금 시선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눕혔어요. 네, 본인의 상체를 박창빈 선수 상체에 실어주면서 일단 눕히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자 어깨로 승팀이 지금 데미지를 건네주고 있는 김진민 선수고요. 오른손 파운딩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른손 파운딩 계속해서 눌러주면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박창빈 선수입니다. 네, 김진민 선수가 침착하게 괴롭혀주고 있죠. 야근야근 포인트 뺏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 움직여. 스탠딩 움직여. 스탠딩 선언 주의가 났고요. 예. 더 적극적인 그런 움직임을 요구했습니다. 발가락 빼 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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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지에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아 여전히 지금 위쪽에서 오! 파운딩 연타 잘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뚫고 들어갔어요 가드를. 예. 자 일단 뒷목을 끌어당기면서 날카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던 김진민 선수인데 오른손 파운딩 들어갑니다. 연타 꽤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예. 지금 박창민 선수는 썸쉬얼 노리고 있는데 다 알고 멀었죠, 있습니다 우리가. 김진민 선수. 네. 오! 오! 야 둔탁한 소리가 지금 굉장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 조심해. 시간은 지금 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저 꽤 오랫동안 컨트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1라운드는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 조심해. 최근에 3연승 두 선수 모두 다 기세가 상당히 좋은데 일단 노련한 김지민 선수가 1라운드는 조금 더 우세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륜이 패기를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고 계시네요. 오, 예. 오 해머리 피스터까지. 오! 아, 잡에서 파운딩. 자, 직선형 파운딩까지. 계속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 50초 안쪽으로 흘러갑니다. 저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파운딩이 꽂아질 때 아무래도 서서 때리는 것보다 데미지가 덜하지 않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런 펀치들도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그런 펀치가 지금 파운딩이 여러 차례 지금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안면 데미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 결국에는 백종권 심판이 스탠딩을 선언합니다. 왼손과 앞발을 동시에 뻗어봤던 박창빈. 펀치를 응수해봤던 김진민. 모션. 확실히 더 거리가 긴 쪽이 김지민 선수가 맞네요. 그렇죠. 네. 박창민 선수는 계속 약간 미빙도 섞어주고 피부도 해주면서 오른손을 노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 근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자, 이렇게 두 선수의 첫 번째 라운드는 지나갑니다. 아, 첫 번째 라운드는 김지민 선수가 확실히 좀 우세하다라는 느낌을 좀 강렬하게 줬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네. 박창민 선수가 지금 밑에서 안발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네. 김지민 선수 다 알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박창민 선수의 그 다음 수를 좀 현재까지는 읽어내고 있는 김지민 선수고요. 맞습니다. 물론 뭐 교착 상태가 길어져서 스탠딩 선언이 되긴 했지만 그 과정이 파운딩이 꽤 많이 고쳤거든요. 맞습니다. 박창민 선수 전략을 수정을 할 텐데 과연 어떤 무기를 또 2라운드 때 끌고 나올지 들고 나올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표현하자면 김지민 선수 입장에선 하던 대로 하면 되죠. 예. 네. 1라운드 때 잘 먹혔고 효율적으로 좀 경기 운영을 해왔으니까요. 그렇죠. 네, 거리 싸움 해주다가 네. 그라운드로 가져가는 운영을 하지 않을까 또 추측을 해봅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고 급해질 수밖에 없는 쪽은 박창빈 선수입니다. 그렇죠. 또 그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네. 박창빈 선수는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1라운드를 지배했던 김지민 선수고요. 두 번째 라운드 반등을 보여줘야 하는 박창빈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김지민 선수도 유리하다고 또 방심하면 안 되고요. 네. 네. 자, 킥 캐치로 이어집니다. 오! 자, 뽑아치려고 하는 박창빈인데요. 야, 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면 힘만 빼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오히려 빠르게 네, 끌려가고 있죠. 그라운드로 직잡나요? 타고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김진민. 야, 지금 훅까지 집어넣었어요. 아, 정말 부드럽고 스무스한 그런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김진민 선수인데요. 각도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바디 트랭글 노리는 것 같기도 하 했는데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사실 중계석에 있다 보면 저기 반대편에 있으면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움직여. 뒤쪽에서 파운딩. 일단 가드 올리면서 버텨내고 있는 박창빈 선수입니다. 움직여. 오! 많이 맞는데요. 방어해야 돼요. 이번에 좀 크게 여러 차례 들어갔어요. 네, 저 포지션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김지민 선수의 세컨. 네, 염원선 봐도 최도 선수 맞습니다, 여러분. 네. 풀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파운딩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적중시키고 있는 김지민 선수입니다. 심판이 굉장히 가까이서 보고 있죠. 네, 스탑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맞으면. 좋다. 자, 계속해서 파운이 들어가는데요. 좀 오른팔이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손 놓고 안쪽으로. 만세. 정면 봐. 박창민 선수의 오른팔이 그렇지. 지금 김지민 선수가 내밀자. 완벽하게 봉쇄를 하고 있고 슈퍼맨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우, 왼쪽 파운이 너무 많이 맞는데요, 지금. 여러 차례 들어갑니다. 파운이 금방비죠. 가드가 안 돼요. 자, 일단 백종원 심판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오른팔을 빨리 빼내야 됩니다.
괜찮아. 움직여. 기회는 온다. 아, 이번에 계속해서 지금 오른손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운딩 왼손으로도 넣어 주고 있는 김진민.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등까지 잡힐 수 있습니다. 네. 움직여. 여러 가지 동작들, 여러 가지 수를 지금 경계해야 하는 박재민 선수인데요. 아, 오른다리 훅 들어가나요? 아, 자, 골반. 네, 훅 들어왔습니다. 펴지죠. 자, 뒤쪽에서 왼손 파운딩 들어갑니다. 박창민 선수 위기인데요, 지금. 자, 이렇게 파운딩 들어갑니다. 파운딩! 파운딩! 끝납니다! 와, 결국엔 김진민이 2라운드의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아,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예. 아니, 김진민 선수는 신기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기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경기마다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김진민 선수는 4연승 행진 고지를 받게 되고요. 네, 물론 박창민 선수는 아쉽게 오늘 연승 행진이 끊기긴 했지만 네. 물론 나이가 어리고 그렇죠. 네, 앞으로도 또 기회가 많기 때문에 2004년생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오늘 경기가 또 좋은 경험이 됐길 바랍니다. 네. 보니까 김진민 선수는 94년생이고 박창민 선수가 2004년생이니까 네, 딱 10살 차이입니다. 10살 차이에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태어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계산 빠르신데요? 자, 최종 예. 경기 결과입니다. 아. 2라운드 2분 34초 파운딩 이한 TKO로 레드코너 2라운드의 TKO 승리. 김진민 선수의 승리입니다. 김진민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MMA 4연승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 정말 압도하는 경기력을 사실 보여줬습니다. 야, 진짜 김진민 선수가 대단한 게 연승 행진을 하기 전에 연패 행진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지 승리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슈퍼모델 김민선이 데뷔전 패배부터 시작을 해서 5연패로 출발을 했던 김진민 선수였으니까요. 지금 김진민 선수의 경기력이랑 모습을 보면 그 말을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엔 이 마지막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김진민 선수입니다. 아, 최두호 선수도 올라왔습니다. 참 연말이라서 그런가요?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모여 있으면 그렇죠. 예, 참 반갑습니다. 최도호 선수도 이제 오는 2월에 또 복귀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의 4년 만에 또 치르는 복귀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최도호 선수도 뭐 격투 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일본 선수들 다 씹어먹고 예. UFC에서 다 조사할 케이로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도 선수 그 닉네임도 일본 팬들이 지은 거 아닌가요? 네, 슈퍼보이. 맞습니다. 예, 슈퍼보이. 맞습니다. 경기마다 진짜 슈퍼 경기만 나오니까. 자, 김진민 선수의 인터뷰 만나보시죠. 16, 19, 21, 22 대회까지 현재 4연승 중입니다. 아, 연패 이후 연승 기분 좋죠?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저를 믿고 AFC 대회에 참가하게 해주신 이일준 회장님, 그리고 박고준 대표님, 이민영 이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AFC 올 때 1승 6패였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5승 6패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 사커킹만 아니었으면 지금 6승 5패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여기서 6승 6패를 만들고 더 좋은 멋진 모습으로 AFC를 빛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1승 6패에서 지금 현재 5승 6패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승세를 달리고 있는데 다음 경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경기이면 승률이 50%가 됩니다. 다음 경기 혹시 붙고 싶은 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플라이급에. 솔직히 아무나 붙여도 너무 고맙고 제가 이 대회를 뛰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누구든 도전하십시오. 무조건 이기고 6승 6패 되고 동률 만들어서 더 좋은 계속 연승 커리어 만들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조준권 선수나 뭐 신창현 선수 뭐 누구든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걔들은 너무 아직은 저한테 안 되고요. 조금 더 뛰고 나서 네 지금 기를 의심했습니다. 4연승인데 걔들 지금 1승이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걸 저랑 벌써 나중에 좀 더 올라와서 어딜 감히 예. 알겠습니다. 아 너는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연패 이후에 연승은 또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 도움을 가장 많이 준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있는 최도 선수가 항상 저를 단단하게 하고 든든하게 만들고 그냥 너무 감사한 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았는데 형 때문에 계속 이겨내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렇게 도움을 준 우리 최두호 선수도 한번 KG로 모셔서 짧게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기로 보시고요. 네. 이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했는데 연패를 했을 때 참 동생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원래 너무 잘했어가지고 시합 때 좀 운이 안 좋고 시합 올라가면 조금 이제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잘해왔기 때문에 그 실력만 보여줄 수 있다면 무조건 계속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좀 걱정하지 말라고 잘할 거라고 계속 얘기한 게 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진민 선수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최도 선수가 이제 2월 달에 UFC 시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세컨은 우리 최도 선수가 봐줬는데 반대로 이번에 있는 복귀 전에 또 세컨은 우리 김진민 선수가 보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네 일단 네 아마도 뭐 네 그럴 것 같고 네 일단 그거는 일단 가봐 일단 갈 때 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김진민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형이 도움만 된다면 무조건 따라가지만 사실 지금 이번에 선수는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우리 태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승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큰 힘찬 박수로 네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이제 감사한 분들 참 많죠. 4연승까지 네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팀메드 식구들 양성훈 대표님, 호영 감독님, 모든 지부 관장님들, 선수들, 누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시합할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여기 원모터스 로타리 국밥, 그 다음에 더기 베이글, 그 다음에 슈퍼보이, 뭐 조짐, 뭐 이런 뒤에 지금 김관장 TV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 저를 믿고 도와주시는 우리 대표님, 회장님, 이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믿음을 연승으로 보답했는데 또 한 명 또 생각났죠 방금? 예. 그리고 제가 4월 8일날 결혼합니다. 다현이라고 광다현이라고 저랑 결혼하는데 항상 저 때문에 많이 노력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까먹으면 안 되죠. 혼수로 챔피언 벨트를 가져가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FC의 플라이급 챔피언을 노립니다. 김진민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 AFC 22 대회 메인카드 8번째 경기였습니다. 플래그 매치였고요. 김진민 선수가 노련함을 보여주면서 패기의 박창빈 선수를 꺾었습니다. 4연승 달성에 성공한 김진민 선수입니다.